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굿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락 하나 불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보고 이제 만약에 굿거리에서 불릴 있으시면은 함께 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가락이냐면요, 이제 굿거리 우리 예전에 같이 배웠었잖아요. 굿거리가 어떤 타이밍으로 들어가는지 해볼게요. 가락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굿거리 한 사이클이잖아요. 자, 이때 다른 악기들, 뭐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 둘, 셋 할 때 덩, 덕, 쿵 넣어줍니다. 덩, 덕, 쿵, 둘, 셋, 덩, 덕, 쿵, 둘, 셋. 그러니까 굿거리 한 사이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 굿거리 한 사이클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1번과 3번에만 그 친구들이 덩덕쿵, 덩덕쿵을 넣는다는 겁니다. 요 표 한번 보시죠.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느냐? 그러면 우리는 덩덕쿵 1, 이제 굿거리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굿거리 1번에서 덩덕쿵을 넣었으면은 우린 굿거리 2번에서 시시시를 넣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부를 때 시시시라 가락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요거는 제가 뭐 어디서 막 주워 들은 거 따가지고 만든 건데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어디서 들은 것도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짬뽕으로. 되게 근본 없는 가락입니다. 근데 들으면 재밌고 신납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굿거리 한 사이클이 시시시에 합쳐지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치 짝새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듣는 재미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 같이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이렇게 들리니까 태평소는 시시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시시시 쉬고, 시시시 쉬고, 시시시 쉬고, 시시시 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시시시 가락은 이제 시시시 가락은 제가 3번까지 만들고 이제 카덴자 섞어서, 그러니까 애드립 섞어서 4개 정도로 이렇게 돌려 부는데요, 1번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너무 쉽죠? 시시시만 불면 되니까. 이제 치는 사람들의 덩덕궁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덩덕궁하고 비슷하게 시시시 덩덕궁, 시시시 덩덕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쉬고 쉬고, 이런 식으로 시시시 쉬고 시시시 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자료 화면, 제가 예전에 어디서 공연할 때 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자, 여기에서 풀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참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가락입니다. 이제 시시시를 막 이제 번갈아 가면서 쳐요.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근데 내가 이제 태평소가 이렇게 쫙 오버플로우 넘어가는 거죠. 해가지고 그 굿거리 한 가락을 태평소 혼자 쫙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물놀이는 그냥 덩덕쿵 덩덕쿵 쳐주지만 나는 이제 내 가락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구절은 시시시시시라 18에 바시시, 요게 한 사이클입니다. 시시시시시라 18에 바시시,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그쵸? 시시시시시시 불다가 2번 구절로 넘어가요. 2번 구절로 넘어가서, 아, 2번 2마디로 넘어가서 2마디 불고 시시시시시라 18에 바시시 파이바라 시밤이래 18에 바시시, 이어서 다시 1구절 풀어주는 겁니다. 시시시 덩덕쿵, 시시시 덩덕쿵, 이렇게 이어지면은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숨소리는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시시시 시시시 시시시시시라 시파레 바시시 시시시 시시시 이렇게 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구절, 2구절 했어요. 다음 3구절은 뭐냐? 3구절은 뭐냐면은 이제 가락은 이제 파미파라시 파미레 시파레 바시시 시시시 이제 3구절은 이렇게 파미파라시 파미레 시파레 바시시. 자, 이것도 앞에 2구절을 불고 뒤에 3구절을 불면은 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1구절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3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사이클 짜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3구절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파미파라시 파미레 시파레 바시시. 다음에 바로 시시시 둘 셋 이렇게 쉬어가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1구절 2구절 3구절 다음에 1구절 2구절 1구절 2구절 3구절 1구절 1 2 1 1 2 3 1 그러니까 1은 계속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가다가 중간에 2를 넣어서 다시 1로 돌아가고 2를 다시 불었을 때는 다시 3을 불어가지고 고도를 높여주고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가고 1 2 1 1 2 3 1 자 이렇게 불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1, 2, 1, 1, 2, 3, 1 한번 해보겠습니다. 2구절 불고 3구절 불고 다시 1구절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제가 서가 엉망이어서 다시 만들기도 귀찮고 그냥 대충 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중간에 계속 음이 찢어지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구절, 2구절, 3구절까지 배워봤고요. 구성하는 거 1, 2, 1 다음에 1, 2, 3, 1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불어도 되고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부시면 되지만 1구절을 기본 베이스로 깔면은 3을 악과 덩덕궁 시시시 덩덕궁이 맞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하게끔 짜주시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뭐 근본 없는 가락이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진짜 근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 하나만으로 쭉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시시시 덩덕궁 시시시 덩덕궁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든 4구절 그냥 넣는 거죠.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덩덕궁 시시시 덩덕궁 그냥 진짜 맘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가락 안에서만 맞게 놀면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서 그냥 신나게 노는 겁니다. 사실 태평소는 누구랑 맞추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맞춰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여서 이렇게 만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도 내가 그 가락 안에서 내 맘대로 노는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분명 요 시시시시시라 시파레 바시시 이건 어디선가 따온 가락이에요. 제가 어디서 보고 아이고 내가 갖다 써야겠다 이러고 보고 따왔는데 어디서 따왔는지 기억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연습을 해주시면은 국거리 가락에서 사물놀이가 덩덕쿵 치는 순간이 있을 때 참 갖다 쓰기 좋습니다. 네,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연습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반주 넣으실 때 풍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연에서 한 두 번 정도 써먹은 것 같습니다. 그 영상 같이 카드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기바민의 귤농장의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